때로는 본인이 임금인 줄 아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최고봉인 줄 아세요, 사실은. 2021년 신축년 원숭이 띠에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원숭이 띠는요, 끼가 많고 재능이 많아요. 또 명석하고 또 두뇌도 아주 회전이 잘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본인이 임금인 줄 아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최고봉인 줄 아세요, 사실은. 근데 자기의 말실수나 행동에 의해서 꼭 한 번씩은 하락을 하시니 이런 성격은 원숭이 띠에서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성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숭이 띠들은 변심이 심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다 결정해놓고도 아니다 삑 하는 경우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004년 갑신생이에요. 이제 올해 내년에 18살이 되시는데요. 이분은 재주를 좀 많이 드러내는 부분이 있으시고 노력해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떨어지는 운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년에는 갑신생을 둔 부모님들 돈 많이 나갈 겁니다. 공부머리보다는 좀 딴 데로 머리를 두는 경향이 있으셔서 그쪽으로 돈이 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갑신생을 두신 부모님들은 내 고집대로 자손을 끌고 가셨다가는 낭패당합니다. 그러니까 한 우물을 팔 수 있게끔 좀 그쪽으로 밀어주는 게 그 한 해 운에 애기들만 좋은 게 아니라 부모님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92년 임신생입니다. 올해 9수였는데 9수라고 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결혼 운도 들어올 정도로 9수가 나쁘진 않았는데 9수가 좋았다고 하지만 2021년 신축년 한 해에는 매사에 늘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삼재나 9수 다 복삼재라고 해도 삼재는 삼재이기 때문에 한 번은 꼭 치고 넘어가는 것처럼 9수도 마찬가지로 임신생분들도 올해 신축년에는 한 번은 그래도 치고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좀 조심하시고 신중하셔야 되고요. 변동수, 변화, 이동수가 많아서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힘이 조금 딸리신다고 보시면 될 텐데 또 부부나 애인 간의 이성 문제가 있으셔서 좀 내년에 운이 좀 좋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9수 2020년 경자년 한 해 운이 어떻게 보면 임신생분들한테는 더 좋긴 한데 2021년에 9수 때는 뭐 부부지간이나 애인지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다른 거에서는 뭐 괜찮습니다. 금전운이나 재물은 괜찮으시고요. 또 새로운 사업 하실 분들도 있으세요. 요즘은 일찌감치 또 젊은 분들이 사업 많이 하시니까 근데 사업운도 있으시고 이동수운 괜찮습니다. 근데 이별수가 들어오시니까 또 사람으로서는 아랫사람한테 배신을 맞는 수가 있으시니까 그 인간수만 조금 좀 잘 조절해서 신축년 한 해운 좀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80년 경신생입니다. 자,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2021년에는 특히 주식이나 투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하시면 안 되고요. 내년에 2021년에는 좀 낭패수가 많으세요. 실패수 이런 게 있어서 또 인간 역시 또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한 해운이시기 때문에 좀 원숭이 띠들 중에서 조금 제일 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신생 분들은 좀 현명하고 지혜롭게 좀 헤쳐나가시는 게 2021년 신축년 좀 잘 해운년 잘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68년 무신생 이제 내년에 54살입니다. 이분들은 질병이나 아픔이 보이는 시기세요. 이제 서서히 이제 아픔이 온다. 이제 질병이 온다. 이제 나이 들었다는 소리시죠. 그분들이 이제 지병이 이제 생기시고 하시기 때문에 건강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별운도 또 있으세요. 있는데 내년에는 좀 무탈하게 좀 잘 넘어갈 수 있게끔 좀 본인들이 감정을 좀 조절을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별수가 들어와도 이별수를 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운이 들어오니까 이별수라고 해서 다 이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말조심만 좀 하시면 이별수는 좀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56년 병신생입니다. 66세시고요. 끼와 재주가 많지만 욕심이 너무 많아서 탈이 생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과 사업 등의 욕심으로 인해서 힘들 수 있으시니까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제가 안 되시면 망신살이 뻗쳐요. 낄 때 안 낄 때 조금 좀 상황을 보시고 좀 끼셔요. 그러다가 내가 다쳐, 응? 그러다 보니까 차 조심 꼭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하던 일 열심히 하십시오. 중간에 변심하셔갖고 내려놓지 마시고요. 내려놓는 순간 다 아웃됩니다. 신축년 한 해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한 해운이시니까 우리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78년 갑신생입니다. 이분들은요, 특별히 뭐 별다른 건 없으시지만 건강 중에서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관절염 조심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돌길에도 무너지면은 골절 생기시니까 조심하시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지라 이별수도 좀 있으시니까 좀 마음 상하시지 마시고 우리 원숭이띠 분들 어쨌든 한해운 2021년 다가오는 신축년 한해운 잘 맞이하시고 한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